아우, 입도 심심한데 껌이나 하나 씹어. 아우, 달달한 거. You what? 아이고, 대군들아요,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불어먹는 풍선사탕, 다이어트 버거, 코리안 아이스드 커피, 접어먹는 사탕.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출발! JJTV.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JJ의 도회 뭐 요즘에 뭐 SNS, 뭐 틱톡 이런 데서 유행을 했던 음식들, 그리고 유행을 하고 있는 음식들 네 가지를 이렇게 오늘도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음식들은 어떤 맛이 날지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은, 이거 녹으니까 이거부터 빨리 해. 녹으니까 이거부터 빨리 해. 코리안 아이스드 커피 맥바셋 아이스크림 라떼입니다. 뭐 코리안 아이스드 커피, 맥바셋 아이스크림 커피 뭐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다 줄여갖고 맥바셋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 음식 같은 경우에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콜바셋 아이스크림 라떼가 있어요. 그리고 카페 라떼에다가 위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아포가토 느낌으로 이렇게 싹 띄워놓은 그런 거를 이제 아이스크림 라떼라고 하는데, 가격이 6,000원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맥도날드에서도 커피를 파니까 이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맥도날드의 아이스 카페 라떼에다가 아이스크림 콘 700원짜리 올려가지고 4,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콜바셋 아이스크림 라떼를 저렴하게 만들어 놓은 레시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SNS를 타다가 틱톡에도 퍼졌고, 해외에서 외국 사람들이 코리안 아이스드 커피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많이 따라한다 그래요. 참 별로 그게 신기해 보일 건 없는데 말이죠. 유행을 하고 있다니 어떤 맛일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니 맥도날드에서 집까지 이거를 가지고 왔을 텐데 어떻게 아이스크림이 녹지도 않고 그 상태로 있어?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맥도날드가 집에서 차 타고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사수에서 가지고 왔는데 꽤나 녹았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해뒀다가 지금 촬영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꺼냈지롱. 그래서 보면은 아이스크림이 되게 꽉꽉 얼어있어가지고 새 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콘 꽂아. 아이스크림을 좀 살짝 녹여가지고 어떤 맛이 날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커피만 먹은 것 같은데? 제대로 좀 섞어서 먹어야겠다. 아이스크림이랑 이 우유도 잘 섞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커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라떼 커피 있잖아요. 거기에 시럽 추가를 해서 먹으면 보통 바닐라 시럽을 추가해서 바닐라 라떼를 먹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살짝 덜 달면서 더욱 담백한 느낌이고,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콘을 먹으면 바닐라 느낌보다는 살짝 좀 연유 쪽이랑 섞어놓은 듯한 그런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피에서도 당연히 아이스크림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바닐라 라떼보다는 연유 라떼에 가까우면서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단 느낌은 아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서 그렇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렸자면 그냥 카페 라떼보다 살짝 달아졌어요. 시럽을 한 반만 넣었어.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요거는 좀 매력이 그거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다 녹여서 먹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싹 떠가지고 커피랑 같이 적셔갖고 이 아포가토를 먹는 느낌. 제가 폴바셋 아이스크림 라떼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좋네요. 보들보들하면서 씁쓸한 커피 같이 들어오고. 이렇게 녹여 먹는 것보다 떠먹는 게 더 맛있어. 그리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이스크림 콘을 담궈 놓으면은 콘이 굉장히 눅눅해지는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놓고 커피에 젖은 아이스크림을 다시 이렇게 쓱 발라가지고 또 이렇게 먹으니까 그 막 음료수에 과자 꽂아 먹는 거 있잖아요. 그 크레페? 그런 거 먹는 느낌도 나고 재밌네요. 아, 썬데이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왔죠. 싹 해서 이게 맛있네. 아이스크림의 비중이 좀 높아야 돼. 털어놓고 녹여.
아 좋다. 씁쓸함과 고소함과 달콤함이 공존하는 맥바셋 아이스크림 라떼였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만들어 먹을 줄은 몰랐어. 오늘의 두 번째 음식, 접어먹는 사탕 슬랩스. 이 음식 역시나 틱톡에서부터 유명해져가지고 유튜브로 넘어오게 된 그런 핫 아이템인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탕이 아니고 보시면은 뭐 흐물흐물합니다만 이렇게 도해먹 3년 차의 경험으로 견주어 봤을 때는 설탕 녹여가지고 식용색소 타놓은 설탕엿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일단 이 음식의 맛이 궁금한 것도 있지만 비닐을 벗겨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접고 접어서 먹는 방법이 재밌어서 유명해진 사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탕을 얼마 전에 아트 박스에 가서 털어옴을 찍으면서 있더라고요. 나중에 도해먹 한번 할까? 그러고 사놨다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간식인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10개가 들어있는데 10,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탕 하나에 1,000원이 넘는 꼴이죠. 원산지가 멕시코. 네, 멕시코로부터 건너온 사탕인데 일단은 빨간색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 뒤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으래요. 이 사탕끼리 딱 붙게. 아! 이래서 슬랩스인가 봐요. 슬랩! 요런 거 슬랩이라 그러는데 비닐을 또 이게 쫙 떼주고 한 번 더 접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탕의 끈끈한 면들끼리 잘 붙도록 이렇게 착착착 쳐주고. 오! 깔끔하게 된다. 한 번 더 딱 접어서. 아, 이게 잘 안 떨어지는데? 아! 끈끈한 게 묻어가지고, 씨. 아,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얘 쪽쪽 빨아먹으면 된다.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아, 이게 뭔 맛이냐? 일반적인 사탕을 먹을 때처럼 딱딱한 거를 녹여서 먹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흐물흐물 막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접고 나서도 자꾸 모양이 바뀌어. 먹기가 되게 불편하네. 녹여 먹기보다는 씹어 먹는 게 더 먹기가 편하고요. 굉장히 찐득찐득합니다. 카라멜을 씹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어렸을 적에 학교 앞에서 팔았던 설탕엿 같은 거 있잖아요. 잉어엿. 그런 게 좀 많이 녹았는데 설탕 함량이 또 높아갖고 설탕의 결정까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고, 맛은 일단 설탕의 단맛이 느껴지면서 시큼한 과일 향의 느낌인데 살짝 칼칼해. You what? 사탕이 얼큰하냐? 그래서 요거를 먹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또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고. 아 몰라 빼 그냥. 아유 괜찮아요. 3초 안에 먹으면 돼요. 어우 얜 뭐야. 얘도 아까 거랑 비슷한데 아까 거는 좀 칼칼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매워. 뭐야 이거. 사탕에 칠리가 들어가. 아 이거 사탕에다가 매운 걸로 놨어. 그러니까 매워가지고 못 먹을 정도면 이건 아닌데 살짝 이상하게 칠린 걸 알고 나니까 또 이게 설탕물에다가 스위트 칠리 소스 조금 부어놓은 그런 맛인데 사탕이야. 뭐야 이게.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색깔이 옅어 보이는 요거. 얘도 첫 번째 거 먹은 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시큼함이 강해요. 근데 이상하게 칼칼한 맛을 갖고 있어요. 아유. 자 마지막 이 파란색은 접지 말고 그냥 한번 먹어보자. 파란 거는 블루베리 향이 감도는 풍선껌 맛이다. 뭐 접어먹는다는 건 굉장히 재밌는데 맛 자체는 솔직히 그렇게 별로네요. 그냥 설탕 씹어먹는 느낌에다가 뭐 매운맛이 나질 않나 칼칼한 맛이 나질 않나. 제 입맛에는 그나마 괜찮은 게 이 파란색? 식용색소는 엄청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멕시코산 페인트 사탕인데? 먹기 전까지만 딱 재미있었던 사탕, 접어먹는 사탕이었습니다. 다 접어 그냥 다 접어. 오늘의 세 번째 음식입니다. 다이어트 버거.
분명히 안에는 햄버거는 햄버거인데 뭐가 어색해 지금. 어? 빵 대신에 양상추로 되어 있어요. 위아래가 빵의 폭신폭신함이 전혀 없는 거죠. 이 햄버거... 햄버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거는요 버거 앤 프라이즈라는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만들었는데, 더블버거나 뭐 햄버거 이런 거는 뭐 700칼로리 뭐 600, 500칼로리 막 이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270칼로리예요 일단 보면은 가장 아래층에는 토마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드레싱 소스, 토마토, 또 드레싱 소스, 그 다음에 패티, 드레싱 소스, 그 양파, 드레싱 소스, 양상추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단면을 한번 잘라서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뭐냐? 아, 단면은 버거는 버거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살짝 어색해 보이는 게 있어요. 아, 빵이 없는 햄버거라 어떤 맛이 날지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니값을 제대로 하는 버거다. 다이어트 할 때 풀떼기랑 뭐 닭가슴살 그런 거 많이 먹는데, 다이어트 음식을 제가 한창 먹었을 때 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패티가 닭가슴살이 아닌 햄버거 패티라는 점. 그냥 맛은 샐러드 맛인데 드레싱 소스가 층층이 뿌려놓긴 했어도 양상추의 양에 비해서 드레싱의 소스가 좀 부족한 샐러드를 먹는 느낌. 약간 좀 슴슴하고 심심한 그런 샐러드를 먹는 느낌이 납니다. 다른 맛은 안 나고요. 제일 많이 나는 맛은 그 양상추에서 나오는 쿰쿰한 맛 있잖아요. 그 맛이 주된 맛이고, 솔직히 뭐 샐러드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들, 드레싱 소스 없이도 잘 드시는 그런 분들이 먹지 않는 이상 솔직히 맛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칼같이 식단 다 지키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희소식이 되는 버거가 아닐까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햄버거 먹어. 근데 나는 햄버거 안 먹고 쫄쫄 굶고 있고 다이어트 콜라는 하나 쪽쪽 빨고 있고 이런 거 좀 아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은 햄버거집에서 이거를 시켜 먹으면 되니까 아이디어는 굉장히 기발하고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햄버거와 다소 맛의 차이가 다소가 아니고 엄청 심하다. 그냥 풀떼기 풀떼기. 건강한 맛이 난다. 다이어트 버거로 다이어트는 여기까지 하고 요거 먹어보겠습니다. 베이컨 더블 치즈 버거. 아, 다이어트 버거만 사오기 좀 그랬어요. 짜자잔. 아, 이거를 먹고 싶어서 사온 게 아니고 이렇게 비교해 드리려고. 일반 햄버거 요거는 700칼로리가 넘는데요. 패티에다가 얘도 양상추도 들어있고, 패티의 부장에다가 치즈가, 아우, 막 베이컨에다가 막, 아. 오, 맛있는데? 아, 확실히 그 수제버거집이라 그런지 패티가 고기가 꼬들꼬들하면서 이 거친 식감이, 하, 이렇게 고기 같은 걸 이렇게 딱 먹을 때는 탄수화물이 같이 있어야 제일 맛있어. 근데 아무래도 양상추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먹을 때마다 뭐가 자꾸 뚝뚝 떨어져요. 막 드레싱 같은 것도 흡수를 시켜가지고 지금 빵이 촉촉해지잖아요 살짝. 근데 얘는 액체나 그런 소스 같은 게 생기면 막 그냥 뚝뚝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양상추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 확실히 근데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엄청 싱겁네 이거. 근데 저처럼 햄버거 세트를 하나 시키면은 추가로 단품 버거를 하나 더 시키거든요. 그래야지 배가 좀 부른 느낌이 좀 나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나는 버거를 먹고 하나는 다이어트 버거를 먹으면은, 아니야 나 그냥 햄버거 먹을래. 네, 오늘의 마지막 음식, 불어먹는 풍선 사탕인데, 얘는 그냥 풍선입니다. 이거 먹는 거 아니고 여러분 풍선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어제 미리 엄청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성공 확률이 아무리 레시피를 보고 하더라도 좀 경우의 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제 연습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숙지를 해뒀고, 레시피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을 해야 되는데 종이컵 갖다가 간단하게 계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탕 한 컵에 물을 반 컵 정도 넣으라는데, 테스트를 해본 결과 반 컵은 조금 많고요. 한 3분의 1가량 더 줄이세요. 한 1, 2cm 정도 높이? 뭐 그 정도 되게. 요 정도 물을 이렇게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많으면은 끈적함이 좀 덜하기 때문에 풍선이 잘 안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엿 같은 경우에는 한 큰술 정도 넣어주면 되는데 눈대중으로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끝입니다. 이제 중약불에다가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따로 뭐 막 젓거나 이럴 필요 없이 끓는 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팡팡 터지는 게 아니고 좀 찐득하게 천천히 터지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껄쭉해 보이는 시기가 옵니다. 지금 정도면은 저는 된 것 같거든요. 조금 식혀놓고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빨대 끝에다가 묻혀가지고, 왜 그 어렸을 때 연고처럼 생겨가지고 빨대 하나 들어있고 그냥 불면서 노는 거, 그런 느낌으로 불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불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빨대로 호우 불면은 이게 앞으로 막 튀어나가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앞으로 튀어나가고 난리가 나요. 모양이 유지가 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불어가지고 먹고. 뭐지? 그러니까 맛은 어떠냐면요, 솜사탕 먹는 맛이에요. 결국에는 설탕 녹여가지고 솜사탕은 이제 실처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얘처럼 이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먹나 비슷합니다. 조금 안전하게 잘 불 수 있는 방법이, 바람을 조절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빨대를 꾹 눌러줘요. 그 다음에 불면은 이렇게 천천히 부풀어가지고 위험성도 좀 덜해지면서 모양 유지도 그나마 잘 됩니다. 지금 진짜로 풍선 같죠? 와우. 그대로 먹으면 돼. 이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게, 어느 정도 만들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쪼글쪼글쪼글쪼글해져서 풍선 모양이 아니고 그냥 아까 그 떨어진 그 비닐로 뭉쳐놓은 그런 모양이 되더라고요. 보세요, 지금 얘 보세요. 쭈글쭈글해졌죠. 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다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만들어서 바로 먹는 게 그나마 좀 더 재밌고 모양이 좀 유지가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설탕이 또 굳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가열을 계속 해줘야 돼요. 두 번째 가열할 때부터는 뭐 끓일 필요까지는 없고 밑에만 뜨끈하게 잠깐만 데우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오, 모양 잘 나왔어, 모양 잘 나왔어. 이거 바로 먹어줘야지. 모양 좋다. 네, 아무튼 이렇게 달콤한 솜사탕 맛이 나는 불어먹는 사탕이었습니다. 똥인데 이거? 네, 오늘도 이렇게 JJ의 도해먹, 지금까지 유행을 했거나 유행하고 있는 음식들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맛이 궁금한 음식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또 다음 도해먹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